어떤 한 사람이 긴 여행을 계속한 탓으로 몹시 지쳐있고 굶주림과 갈증이 시달려 있었다. 그 사람은 사막길을 한참 걸은 후 간신히 나무가 자라있는 오아시스에 이르렀다. 그는 나무 그늘에서 지친 몸을 쉬며 굶주린 배를 과일로 채우고 시원한 물로 갈증을 푼 다음 안도와 숨을 내쉬었다. 그러나 그 여행은 계속하기 위험하여 다시 길을 떠나야만 했다. 그는 그늘을 준 나무에게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. 나무야, 정말 고맙구나. 나는 무엇이라고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. 너의 과일이 맛있게 되기를 빌고 싶지만 내 그늘은 이미 충분히 시원하고 내가 더욱 잘 자라도록 충분한 물이 있기를 빌고 싶지만 너에게는 이미 충분한 물이 있구나.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그 열매가 많은 나무들이 돼 너와 똑같이 아름답고 훌륭한 나무로 자라게 되기를 비는 것밖에 없단다. 여러분들이 작별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원하고 싶을 때, 그 사람이 더욱 현명해지기를 빌고 싶어도 이미 현명하고 부자가 되기를 빌고 싶어도 이미 가진 것이 넉넉한 부자이고 남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량한 사람이 되기를 빌고 깊어도 이미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선량한 사람일 때 여러분은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? 부디 선생의 자녀들이 선생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빕니다.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작별 인사다. 오늘의 교훈. 바로 누군가를 제 생각에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넉넉하게 갖고 있고 뭐를 뭐 혁명하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뭐 해줄 것도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자녀들이 제 생각엔 부모 어들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생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. 이런 거 되게 잘 생각한 것 같아요. 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